여러분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연단될 나의 신앙 인격과 그리고 성숙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그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나를 또 얼마나 성숙하게 만들까 생각하며 설레임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했으니까 이 위기가 곧 기회라 싶어서 머리가 아주 냉철해지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위기를 그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러한 그 힘든 일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저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또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물론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서 청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모습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자기는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수도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고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그는 고백하기를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내가 뭘 잘못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요즘 내가 기도를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oatmeal theology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oatmeal 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의 엄마가 oatmeal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엄마는 oatmeal이 건강에 좋으니까 꼭 먹으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그 강요를 하고 있고 아이는 오트밀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먹기가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오트밀을 먹으라고 자꾸 강요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화가 난 엄마가 아이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 오트밀 안 먹으면 하나님이 혼내주실 거야. 하나님이 혼내주신다는데도 저는 그 오트밀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야단을 쳐서 2층으로 쫓아 올려 보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조안이 2층에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막 바람이 세게 불더니 전기가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비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혼자 2층에 있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2층 아들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에 질려서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쫓아가서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John,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하고 그 아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눈을 깜빡거리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I guess so. I think I'm okay.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 그까지 오트밀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시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 아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트밀 한 그릇 때문에 폭풍과 번개를 보내서 아이를 혼내주시고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휴가를 갔다고 쓰나미를 보내서 애꿎은 사람까지 그냥 재앙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새벽기도 몇 번 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업이 왕창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앞에 반항할 이유도 별로 없고, 포기장애인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할 말이 있을까 싶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왠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섭섭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깝고 그리고 좋은 선하신 아버지라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마치 무슨 교통 이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어떤 교통순경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못 견뎌 하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집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너 목사님한테 이른다 그렇게 말한대요. 너 목사님한테 이른다 그러면 이 아이가 신기하게도 울다가도 그치고, 목사님한테 이른다고만 하면은 그 아이가 그냥 다 하던 걸 놓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목사한테 이른다고 말하면 그 아이가 얌전해진다고 하면서, 그 교인은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목사님을 어려워하는 것 보니까 참 뭐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맙기보다는 섭섭한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마 교회에서 저를 보면 울 겁니다. 울지 않고 꾹 참고 있다면 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는 저를 호랑이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귀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귀엽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는 회초리를 가지고 제 종아리를 제가 마구 때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야 거냐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저를 때린 게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회초리로 때린 것은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나를 혼내줬으니까 하나님은 혼내지 말았으면 하는 아주 얄팍한 처세술에서 저는 저 스스로를 벌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다음에는 제 머리를 마구 때리고, 크게 화를 낸 다음에는 제 뺨을 때리고, 너무 욕심을 부렸다 싶으면 배를 마구 때리고, 어느 때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나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척 하기도 합니다. 죄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서 무엇인가라도 마치 속 그냥 액땜이라도 해야, 그래야 내가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야단치고 그리고 벌하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취한 행동은 뭐 애교스럽기까지 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 두려움은 사실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억울하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만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조금씩은 실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삐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밖에 안 대하시는 걸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나에게만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조를 안 했더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11조 낼 돈보다 10배를 더 썼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목사 안 하려고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셔서 알거지가 되게 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땅치 않기도 한데, 더 용납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매를 드신다면 차라리 이 세상이 조금 더 공의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참 착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사소한 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를 두 번 안 내면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세 번 안 내면 아내 다리가 부러지는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간증들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너무 보편화되어서 공식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겁니다. 그 간증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간증이 공식이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못 견디겠다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만 이렇게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진노하시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황당하다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언약의 표적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정녕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바로 얼마 전까지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하여금 민족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네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큰 복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지금은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정확히 430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난 후에야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시는 겁니까? 단순히 인간의 그 이 고난을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고난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리즈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는 나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가 내 혈육이 아니거늘 어찌하여 어떻게 누가 나의 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럼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맞을 겁니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리즈닝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상속자가 내 혈육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Where is the evidence that you'd give this land to me?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연약하고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그냥 아멘이라 말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데 거기에 의문을 품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했기 때문에 화가 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 주님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누가 그 기업을 얻겠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그것을 의심한다는 말이냐? 너는 그 의심 때문에 400년 동안 자손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화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마땅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데 의문을 가지거나 자꾸 따지거나 묻거나 주신다 약속했는데도 자꾸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들인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why를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망하는 겁니까? 우리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놓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의심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why를 묻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라리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를 묻는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그 마음이 진공상태인 사람들보단 훨씬 더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문이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약서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조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수양과 산비둘기와 비둘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짐승들을 다 각을 떴어요. 각을 떠서 쪼개어 놓았습니다. 쫙 쪼개어서 양과 그리고 소와 수양과 양과 암염소를 다 쪼개어서 그 나란히 쭉 배열해 놓은 겁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재물들은 다 그렇게 쪼개어 놓았는데 새만 쪼개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다른 짐승은 다 쪼개어 놓으면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짐승을 쪼개어 놓는 것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말은 작고 사소한 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큰 죄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런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는 말은 작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이 논리대로 말한다면 제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친 죄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도 제 아내가 딴 데 볼 때 라면 국물 몰래 훔쳐 마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0년 종살이 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들은 다 회개하면서도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교통법규 어긴 것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손이 다, 자식들이 다 수능에 떨어집니다.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이 제물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은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은 그렇게 각을 떠놓지 않, 그렇게 각을 떠서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닙니다. 새는 원래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일성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네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깜빡 조신 분들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400년 종살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깜빡 좋은 게 문제예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시죠? 잠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보고 솔개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극심하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해가 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응답이 바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라도 지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깜빡 잠이 들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잠이 깨었을 때, 깊은 잠에서 깨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종살이를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중에 잘못 잠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이 내용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믿기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모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적용들은 고난을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우리의 형통함이나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신앙 아니면 응징신학 때문에 생긴 그러한 해석일 뿐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난 앞에서 인간들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고난 앞에 인간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 앞에 인간은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4대 동안은 그 땅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고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라. 크고 긴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그 자손들이 내내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예고하신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풀무와 그리고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그 고기를 태웠습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을 때에는 언제나 고기를 쪼개어 놓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잘 섬길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는 내가 나에게 반역하지 않고 잘 도와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언약식, 트리트먼트를 만드는, 트리디를 만드는 그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이 트리디를 만드는 언약식을 하는 동안에 그때는 약소국의 그 임금이 약속을 지켜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식에 언제나 약자가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횃불이 나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며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생명을 놓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 약속을 기어코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 언약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치 않아서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증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요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업으로 받을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과 의심에 지쳐버렸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반드시 한다. 꼭 된다. 이 땅은 내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찌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서약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부족해서 제가 자꾸 주님을 떠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일 하루 예배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의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은 저는 정말로 너무 부족해서 매일매일 쓰러지기만 하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데,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긴박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벅차 죽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았다. 그러니 너도 살리라. 저는 생후 8개월 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제가 비장애인처럼 막 마음대로 뛰거나 아니면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에게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원망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두 군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하나는 신이었고 두 번째는 부모였습니다. 이건 신의 장난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두신 것은 이것은 신의 실수이다. 신의 장난이다. 그 신에 대한 불만이 저에게는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모에게 동그라미를 쳤던 것은 우리 부모가 저희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원망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4년은 되겠네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 동안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아니 매일이 응답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했어요.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준비만 되면 고쳐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못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이민을 갔고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어느 그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교회에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집회 있다고 하는 표시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날 저녁에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갔어요. 한국 신유집회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 신유집회는 굉장히 요란해요. 아무튼 뜨거워요. 거의 저절로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미국 그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는 한 30명쯤 앉아있더라고요. 30명이 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만 남자 청년입니다. 5명의 목사님이 앉아서 올라오는 사람들 한 명씩 올라오라고 해서 한 명씩 기도를 해주는데 한 3분, 5분 동안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지 저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성의껏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이 막 부딪혀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도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아니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야죠. 제 믿음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낫습니까? 정말로 다 낫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좋아도 병 고치지 못한 사람 기억하시죠?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먼저 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안 고치셨습니다.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읽으세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했다. 그렇게 세 번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또 기도했을까요? 또 했으면 성경에 세 번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다.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뿐이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도 어떤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주기 원하신다면 저는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아닐 수 있음은, 그것은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몸에 두고 있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두신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의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면서 정말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 병만 나으면 내가 무엇인지 다 하겠다 싶을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응답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리니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받고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그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에도 저는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늘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 언제나 결론은 그거 아닌가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거야. 인정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섭섭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섭섭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신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 미스커뮤니케이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런데 내 고난이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을 현상에서 찾지 말고 상황에서 찾지 말고 내 아들을 보기 바란다. 그게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일 겁니다. 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 많이 지치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렇다 싶으면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있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는 참 버겁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잘 안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거니 생각하면서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상관치 않으신 것 같아서 답답하고 그리고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겠다 하신 약속의 주님,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그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